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6월, 7월 이제 또 운세를 한번 네. 해주시기로 하셨는데. 네.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쥐띠하고 소띠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제가 오늘은 이제 호랑이띠하고 이제 토끼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. 두 띠. 오늘은 이제 6월, 7월 범띠분들 운세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? 상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잘 오셨네, 범띠분들. 이번 6월, 7월은 이제 활력이 넘치고 이제 좀 재물에 이익이 발생하는 좋은 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. 구직자는 내가 또 일할 기회가 생기고,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도 또 오고, 가망 없어 보이던 인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서 노력하는 가운데 기인의 도움까지 가세하시겠어. 그렇지만 내가 동업자나 친구와 좀 결별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일단 또 건강운도 보셔야 되겠죠? 건강운은 교통사고에 조금 조심을 좀 해야 할듯 싶어요. 뇌진탕이라든지 빈혈, 또 관절, 조금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재물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직장을 얻고 내가 창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재물운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. 너무 급하게 안 가셔도 돼요. 애정운을 보자면은 자식을 볼수 있는 경사가 또 있으시고, 아직 결혼을 안한 미혼자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, 좀 신중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. 결혼도 좀 다음 기회에 좀 미루시고 신중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이제 토끼띠? 토끼띠 분들 좀 볼까요? 지난 전반기에 어려움은 좀 가고 한결 마음이 좀 가볍고 의욕이 넘치는 6, 7월이 되겠어요. 그다음에 전반기에는 남의 일로 좀 분주하고 좀별 소득도 좀 없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들하고 계획한 일들이 이제 착착 발전하는 운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. 이제 하늘도 이제 당신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이시며,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행하셔야 될것 같아요. 시장은 좀 어렵겠지만은 갈수록 운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. 건강운을 들자고 하면은 이제 좀 비만. 심장병, 그다음 아니면 뇌졸중. 특히 음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니까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재물운을 좀 들자면은 재물과 함께 또 내가 승진이 되고 재물과 함께 승진이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출이 많이 발생해. 버는 만큼 재물이. 재산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니까 금전 출납부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어요. 애정운을 좀 보자면은 부부가 좀 화합이 되시고, 결혼에 실패한 분들은 재혼의 운도 좀 들어 계시고, 그다음에 옛 애인과 좀 이제 다시 결합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시겠어요. 오늘은 매아시녀가 이렇게 범띠, 토끼띠 이렇게 두띠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다음번엔 이제 용띠, 대망의 악삼재 뱀띠, 뱀띠 분들 이야기 가지고 이제 찾아뵐까 하는데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